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요? 동반 8%대 약세를 양시장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제 회복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틀 연속 너무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말고는 없다. 역시 하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거다. 지금 다 뭐 기술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다 필요가 없고 그냥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추세를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은 좀 어두운 하반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일단 한양증권 들고 오셨는데 KCGI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 증권사들이 이제 그 알짜 매물들이 가끔 나오는 것들을 금융지주회사에서 딱 체가하는데 지금 한양증권이 매물로 나왔죠. 한양대학교, 뭐 한양학원, 뭐 이런 그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한양증권이 굉장히 알짜인데 결국 팔아서 이 어떤 재무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양학원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한양학원의 레이더에 들어온 게 KCGI입니다. KCGI는 다름 아닌 강성부 펀드죠. 강성부 씨가 이제 뭐 증권사 애널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어떤 그 가는 길을 바꿔서 뭐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한가에는 그걸 기업 사냥꾼이라고 보기도 하고 왜냐면 뭐 그 외국의 칼 아이칸도 사람들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칼 아이칸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그 기업의 어떤 뭐 문화부터 싹 바꿔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국민연금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 보고 저거 이제 왜 우리 그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저기를 훼손해. 근데 국민연금이 그동안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정도 목소리를 내는 거 가지고 지금 벌써 국민연금이 왜 나서가지고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액션을 취한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듣기에는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 아닌가. 뭐 우리 온라인 자산운용도 그랬잖아요. 온라인 자산운용의 SM을 변화시켜서 그 SM에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것을 가치를 올려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온라인 자산운용도 결국 똑같이 시세 차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거지 먹으려고 뭐 그렇게 봐버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것들이 뭐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물을 익어가지고 이제 막 그 기업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괜히 기업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는 척 해가지고 굉장히 선의의 가면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혹은 흑심을 갖고 있는데 가면만 깨끗한 가면을 쓰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 그런 것들은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강성부 펀드를 비롯하여 온라인 자산운용도 그렇고 물론 다 이해관계는 틀립니다. 그리고 VIP 자산운용의 그 최진철 대표도 항상 그 일반 투자라는 방식을 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세아 시멘트나 이런데 변화를 일으켜서 주가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걸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정말 행동을 하여 진짜 그 기업을 변하게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오면 주주들한테 환호를 받을 수가 있죠. 평생 움직이지 않던 주가 평생 배당주 주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싸게 증여해가지고 넘겨주고 나는 여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그 욕심으로 노욕으로 가득 찬 그 CEO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뭐 빌 에크먼이라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죠. 칼 아이칸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그 저기를 움직였잖아요. 우리 그 다단계, 뭐 다단계라고 하면 좀 하우얼라이프라는 아메이랑 비슷한 어떤 네. 그 기업에게 공매도를 때리면서 저희 칼 아이칸의 반대에 서가지고 빌 에크먼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매도 레포트까지 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물론 칼 아이칸이 그걸 대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결국 빌 에크먼은 거꾸로 손절매라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저기 굽히지 않는 그 소신 때문에 리를 버핏이라는 지금 타이틀까지 얻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저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만약 월가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을 굉장히 뭐 여기서 나쁘게 보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월가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 입김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 행동주의 펀드로, 행동주의 투자자로 그렇게 자리매김만 되는 그런 결정적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관철해야겠다는 그것을 보여준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강성구 펀드가 이제 뭐 여러 종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찬양증권을 가져가서 지금도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냥 선의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이거를 인수를 한다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사모펀드니까 KCGI가 사모펀드니 사모펀드의 목적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의 목적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뭐 이걸 체질 개선이 아니라 너 다시 비싸게 팔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그것도 있어요. 원래 이분이 애널리스트기도 했었고 이런 어떤 그 종합적인 예를 들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어떤 우리가 보는 눈에 대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흐름을 보면서 아 저런 쪽으로 보는 게 박현주 회장의 눈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어떤 추종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죠. KCGI라는 회사 그다음에 KCGI 자산운용 그냥 KCGI 대체 투자 운용 그리고 한양증권을 만약 들여와서 KCGI 증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돼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그 인수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했죠. 그래서 KCGI 자산운용을 출범시켰고요. 예. 한양증권을 KCGI 증권으로 만약에 만들다고 하면은 지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렇게 해서 종합금융회사의 틀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일부 무슨 기업 사냥꾼 같은 느낌이 있을지언정 아까 계속 서울도에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런 기업 사냥꾼으로 할 만한 그 영향력과 그런 어떤 그 캐파를 갖추지도 못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사냥꾼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뭔가 그래도 자기의 그 의견을 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그 생떼를 쓰면서 고집이 센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이 증권가의 문화를 한번 바꾸고자 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한양증권 장중에 19,41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HVM 골라서 오셨는데 지금 미국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더해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중동발 정세 불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넘게 급등해주고 있어요. 네, 신규 네. 상장주죠. 6월 11일이죠.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수요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경쟁률이 837.7대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청 수량 중에 81.1%가 확정 공모가 대비 18,500원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18,00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밴드 상단 대비 26.8%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밴드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밴드 이상을 받은 거죠. 6월 19일과 20일날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공모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했는데 960대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는 837.1대1, 그 개인에서 960대1. 개인이나 기관이나 아주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주 방산에 쓰이는 특수 첨단 금속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력들이 있는데 뭐 지금의 매출은 이 우주 방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 방산 쪽이 기대감이 크다고 해서 다 여기를 다루고 있는데 HVM이 카이랑 한국항공우주랑 공동 개발해서 베타 열처리 타이타늄 합금 제품을 만들어서 카이의 인증 제품 목록에 최근 등재됐다. 이런 이력이 있었고, 예. 그다음 한국항공우주연구소랑 소재 공동 연구를 개발 진행해서 나로우랑 누리호 발사체에 첨단 금속을 납품한 이력이 있더라. 그래서 방산과 항공우주에 이 어떤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방산 항공우주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다. 지금 매출액이 방산 항공우주에서 많진 않고요. 지금 매출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기존 제품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산 항공우주 이쪽은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커져가지고 네. 이 지금 회사의 IR 자료로 따지면 2025년 정도 되면은 지금 아까 말한 항공우주 방산 쪽이 지금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금속 제품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는 시점이 2025년으로 예상되어 있네요. 물론 이 회사의 IR 자료입니다. 회사의 IR 자료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봐야죠. 네.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산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매출은 크지 않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HVM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 하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만 빠지면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치과 관련 기업이고 치과 의사분이 CEO더라고요. 자, 오스테 임플란트가 아쉽게 나가고 나서 덴티움 하나만으로는 좀 아쉬웠죠. 물론 그 임플란트 기업이긴 하지만 왜 자꾸 데리고 나갈까요? 지금 루트론이 또 그렇고 지금 또 제이시스 메디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절에서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자꾸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켜가지고 그렇죠? 뭐 매매를 못하게 만드니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루트론이나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오스테 임플란트 의료기기에서 알짜들 세 개를 지금 다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지금 하나 남은 거 마저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상장되어 있어봐야 눈에만 띄고 맨날 공시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빠르게 그냥 의사결정해가지고 주주들 논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비상장 회사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빨리 상장시켜서 몸값 높여가지고 빨리 팔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가 그 좋은 알짜 회사들을 거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되고 상장 폐지되면서 나갈 때는 비싼 가격 쳐주니까 그땐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큼 매매할 종목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그렇죠? 이 토양 자체가 조금 비옥하지 못한데 우리나라가 네. 자꾸 씨앗을 빼갑니다. 황금 씨앗을. 근데 이제 하스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 네. 요게 이제 치과 의료기기가 그 종목이 그리고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는 또. 다 나가버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보철수복 소재 나노 리튬 디실 게이트를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회사인데 보철수복이 이제 이를 대신하는 썩은 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충치가 발견해서 빨리 가면은 정말 치과 검진을 매일은 못 받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받다가 치과 선생님한테 빨리 충치를 발견되게 되면은 레진이라는 껌만 붙이면 돼요. 껌. 흰색 껌 같은 것만 붙이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늦게 가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레인이 온레인이 무슨 저 브릿지니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껌으로 끝날 거를 충치 부위가 점점 더 커지면은 이를 나중에 다 씌워야 돼 이제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금니니 은니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레인 온레인은 보면은 그 안에 그 여금니에 보면은 막 철 같은 걸로 땜질 같은 거 납땜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제 거기서 점점 커지면 나중에 다 씌워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그런 모든 소재들이 보철수복 소재예요. 그 거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이를 완전히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썩으면 이제 충치 치료가 안 돼요. 금리고 은리고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그 어금니나 이런 거 앞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못 먹죠. 그래서 그때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튬 디실리게이트는 가장 지금 자연 치아랑 유사한 소재예요.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지르코니아예요. 근데 이 지르코니아보다 더 자연치아와 유사하다. 그래서 리튬 디실리케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지금 리튬 디실리케이트 시장에서 로이텐슈타인 이보클라, 그다음에 미국의 덴츠플라이시로나 요 두 개가 1위, 2위인데 얘네 둘이 합치면은 거의 점유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둘이 거의 그냥 독과점이에요, 둘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하스가 3위다. 물론 점유율은 5%로 굉장히 작지만 점유율상으로 어쨌든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디실리케이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보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시면 자, 탕후루의 인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한때 보세요. 탕후루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그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네. 거기서 뉴스 나온 거 뭡니까? 누가 웃는다고요? 탕후루 가게는 탕후루 가게는 이제 늦게 들어가서 다 자영업자분들 늦게 들어가서 다 망해서 우는데 치과 의사만 웃는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달고 자극적 기계를 워낙에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안 가요. 저희 때도 그렇잖아요. 안 가, 이가 아플까 봐 안 갑니다. 나중에 가요. 그럼 일이 커져요, 이게. 그렇죠. 뻥만 붙일 거를 일을 다 씌워야 됩니다. 크라운을 네. 씌워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네. 금이 진짜 그 금이에요. 그러니까 치기공사들이 뉴스 보면은 그 금 하나씩 빼먹고 팔아먹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돈이 되니까 그걸 뽑아먹는 거예요. 금가루 모아가지고. 네. 근데 이 지금 요 리튬 디실리게이트는 금, 은 이런 거보다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자연치아와 더 유사하니까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싸고 뭐 이게 자연치아랑 비슷하다고 해서 부모님들 그냥 막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죠? 이게 또 그런 싸다고 해서 이거를 한 다섯 개 한다고 일을 다섯 개를 이걸 다 가짜로 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조차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결국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미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스에게 좋은 일을 하시려면 뭐 네. 좋은데 일을 관리를 하면서 하스는 그리고 수출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수출이 얼마나 잘.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가 빈자리를 어떤 좀 동일한 임플란트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그런 알짜 종목이 하나 들어와서 네, 반가운 네, 상황입니다. 네, 치과용 보철수복 소재 기업 핫스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